안녕하세요. 저는 16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효경석사 태권도장 최민성 관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좀 더 교육적인 부분들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마술을 좀 배웠었어요. 마술을 배웠었고 마술을 배워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종이접기를 또 배우게 되었고 뭐 풍선아트를 또 배우게 되었고 풍선장식이죠, 장식. 이런 장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유아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MC를 한번 봐봐라. 너무나 이제 그 체육선생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래서 MC가 보게 된 것이 아마 지금까지 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이 28개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 남은 이제 자격증은 이제 보통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보통 이제 주말에 이제 특기 놀이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축구 교실을 한다. 저도 태권도 관장이지 또 축구는 또 다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3, 4개월 정도 대전에 가가지고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가가지고 제가 지금 지도자 코스를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웠던 거에 첫 번째 이제 축구 교실 자격증을 딴 거고 그 다음에 뭐 줄넘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운동 선수들의 기본은 줄넘기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줄 하나만 있으면 공간이나 장소나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년 전에 뭐 줄넘기가 앞으로 아이들의 신체적으로 건강함이 있어서 줄넘기가 또 대세일 거라 생각을 해서 뭐 또 줄넘기도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피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피치 과정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다치고 하면 태권도 안에서 이제 수련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응급처치 자격증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제작 같은 자격증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태권도를 지도하고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보통 이제 사진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보통 액자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줬는데 그런 영상 제작이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어떤 앨범을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 관장님이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태권도라는 매개체 하나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했지만 포커스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태권도장 안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하나하나 딴 것이 지금 제가 16년 동안 딴 것이 아마 28개 이상이 되지 않나 자격증을 최대한으로 한 40개까지는 일단 취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희열을 좀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태권도 관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성을 아이들의 그 발표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언어로서 말로 전달할 때 이 어머님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박수를 쳐주시고 거기에 대해 호응을 또 해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하나의 어떤 특별한 날개를 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는 아예 그냥 MC 전문 그런 스피치 교육 과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업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제 원래 성격이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뭐라고 표현할까 말 없는 친구 있잖아요. 그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막 손 들고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따라가는 존재. 그냥 뒷자리 조용히 있으면서 어릴 적에 뭐 친한 친구들의 유대 관계도 없었었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래서 집에서 많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도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에 저를 어디를 보냈었냐면 서울에 그 연기 학원이라고 있어요. 연기학교. 그러니까 내가 탤런트대라고 연기학교 보낸 게 아니라 워낙 저 때 어릴 적에는 그런 스피치가 돼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좀 충격을 받았죠. 막 갑작스럽게 울어라 하니까 막 다들 우는데 저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대학교 때 학창 생활을 하면서 마술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마술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인생에 친구들을 사귀게 됐던,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 거죠. 그때 대학생 때니까 어르신들이, 야 내가 용돈 줄라니까 너 와서 좀 우리 모임에 좀 15분 20분만 재밌게 좀 해줘라. 근데 그때는 마술은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마술은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이상이 더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갖고 왔던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 15분 20분을 즐겁게 해주고, 지금도 이제 MC를 보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마술 도구 들고 가지고 지금 예전에 마술사였지만 지금은 마술인으로서 좀 레크레이션 하면서 저 MC를 보면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남 최민성이랑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무기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을 어릴 적부터 꾸준하게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 것보다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요리사가 됐던 뭐 어떤 뭐 정치가가 됐던 뭐 변호사가 됐던 보면 빠져들고 싶더라고요. 아, 첫 분야는 참 재밌겠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는 제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가슴으로서 이 사람을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나 알려줘.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십몇 년 동안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까지 아름답게 잘 걸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는 요즘 이제 30대들도 보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잘 나가는 친구는 친구로 둬요. 그게 현실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복이겠죠. 그 축복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축복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보통 외모적으로 평가받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 출신이었지만 벽 돌리는 친구도 언젠가 너한테는 소중한 친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벤트를 하고 MC를 맡고 거기에 관계 형성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 분 한 분 만나는 분들이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맥이 많다 안 많다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나의 성품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따라 좌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행복하냐는 것보다도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추억은 절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추억은 그냥 온다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가 불꽃놀이를 할 때 TV에서 보는 거하고 왜 차를 몇백 키로 가면서 왜 그 상황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을 할까요? 그 묘미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은 나보고 행복하냐는 것보다도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림문화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행사 의뢰가 이제 하나 두 개씩 오다 보니까 때로 이제 태권도 관장이 행사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업체죠, 전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봐라 해서 계기가 됐었고, 지금 이제 드림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초석이 됐던 것도 유아체육이나 뭐 유아태권도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MC, 그 다음에 이제 가족운동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운동회가 또 보편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제 행사죠. 봄가을이면 이제 행사철 이제 운동회를 많이 하는데 행사철 운동회 진행도 하게 되고, 그 진행으로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MC하고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림문화센터는 작게 생각하면 이벤트지만 아이들 교육으로 연결되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재밌게 한 시간만 좀 해달라라는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장소가 보통 같으면 어디 뭐 웨딩홀이나 이제 아니면 준비된 어떤 거인데, 장소가 삼겹살이더라고요. 삼겹살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삼겹살 통째로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복장들이 뭐 정장 입고 그런 복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막노동 하고 오신 분, 현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늘 제 심정이 뭐냐면
벽돌 나른 친구도 그 속에 진실이 묻어 있고 그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가 참 있듯이 너무 뭐 말 한마디에 너무 웃어주시고 정말로 선물 하나 줄 것도 두 개 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행사가 기억이 남는 그게 왜 기억이 남냐면 가식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는 이벤트 할 때는 좀 더 좋은 웨딩홀 또 좋은 정장 입고 어떤 의식 행사대로 탁탁탁탁탁 한 게 아니라 그냥 사회자가 알아서 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박수를 쳐주시고 지나간 레크레이션도 마치 오늘 새로 마냥 들은 것처럼 너무 화기애애 웃어주시고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너도 앉으래 앉아서 같이 먹자라는 건데 공식 행사가 한 시간이었으면 끝나고 얘기한 게 2시간이었어요 아예 내리고 그러면서 막 차비까지 챙겨주시고 하면서 보통 이런 행사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그걸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예 네, 그런 옛날 그 추억 좋은 추억의 생각이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지만 다른 지역에서 의뢰가 와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어떤 소상공인 쪽인 역할이겠죠 이제 그 익산에 있는 만약에 전주에 있는 어떤 잔치가 있다면 거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처럼 어떤 1인 어떤 작은 어떤 기업체가 있더라도 그 시에서 아니면 군에서든지 간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예산이 어차피 같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고 큰 대형 기획사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실례로 저희는 아니지만 그런 뭐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서울경기 쪽 어떤 외부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시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분들 뭐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이런 사람들도 정말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한 장비도 다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에 쓰이는 돈, 이 지역에 있는 돈은 좀 지역에서 많이 좀 아름답게 잘 쓰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새로운 계획은 전 실버 복지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 진안에서 아마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기억이 나는 거냐면 진안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이런 시골 쪽 보면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고 지금 10년 전이니까 그래도 이런 좀 어른 노인 복지 쪽에 대한 뭐 실버 레크레이션이랄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통한 어떤 운동 처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색다르게 그러니까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운동과 왜냐면 저도 운동인으로서 이런 걸 좀 병행을 해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